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윤서영 아나운서. 네. 오늘 모실 분은 결성 3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락밴드의 주인공입니다. 누굴까요? 아, 딱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부활의 김태원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정말 락커의 강렬한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예,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네, 앉아서 편안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하시죠. 데뷔 30주년, 전통 록과 서정적인 감성의 명곡을 꾸준히 발표한 한국의 대표적인 록그룹 부활. 이들의 중심엔 직접 곡을 쓰며 그룹의 리더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원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요즘은 뭐 요즘이라 할 게 없고 그냥 계속 음악 하고 있죠. 네. 네. 락다운 사람 만나고. 네, 네. 얼마 전 대전에서 과학 사랑 부활 콘서트 크게 굉장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뭐 굉장히 활동이 뜸하다가 네. 한 건데 굉장히 그 굉장히 경청을 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네. 네. 특히 또 그쪽 분들이 공부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모임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사실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음악을 들려드렸는데 감동을 받으시니까 저희가 더 힘이 되고 그런 무대였습니다. 아, 대전의 연구단지 안에서? 네, 뭐 굉장히 뭐 유명한 연구단지. 안에서, 네. YTN, 네, YTN에서 주최하고 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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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다 음악으로 통하는 어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음악에는 높낮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럼, 또 부활 결성 30주년을 맞았잖아요. 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아, 그 뭐 험난한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희열의 어떤 그런 시기도 많았고 뭐 시간이 지나 30년째 지나야 그런 것들을 다 겪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지금 와서 생각할 때는 뭐 한 점 후회 없습니다. 네. 근데 30년이면 보통 우리가 한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오래 참 부활을 이끌어 오셨는데 처음에 결성 당시에도 이게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짐작을 하셨습니까? 부활이 오래 갈 거라는 건 짐작을 못 했고요. 못 했고요. 제가 음악을 그만두리라는 것을 상상하진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음악을 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저와의 약속이었고, 왜냐면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네. 뭐 굳이 뭐 마치 공부처럼 네. 오늘 몇 살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중에 만난 팀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까지 오리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만났죠 지금. 네. 이렇게 밴드와 관계없이 영원히 간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팀이 30년이라는 어떤 저를 지켜줬고 네. 또 그 팀의 그 이름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시니까 저는 거의 뭐 저의 제 음악의 아버지죠 부활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30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내용 조금만 소개해 주시죠. 아 이제 30주년이라고 이제 하니까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약간 뭐랄까 공연을 하면 그냥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모이시고 해서 약간 자만하고 또 약간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인기를 얻으면 약간 게을러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난 한 6년간은 좀 그렇지 않았는가 리더로서 생각을 하고 또 마침 보컬이 2013년도에 나가고 새로 또 새로 신예를 또 해야 우린 이제 신인이죠. 어떻게 보면 네. 다 신이 된 건데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체계적이고 좀 이야기가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아름답게 그렇게 한번 콘서트를 꾸며보려고 이번 5월 16일입니다. 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네. 올림픽 홀에서 합니다. 올림픽 공원 네. 안에 있는 올림픽 홀에서. 네. 네. 그래서 지금 한참 연습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그 연습 영상을 조금 따라가서 담아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시죠. 하루를 마무리해야 하는 늦은 시간. 그룹 부활 멤버들이 연습실에 모였습니다. 밴드 결성 30주년을 기념해 콘서트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30년 역사를 좀 이렇게 2시간 안에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곡도 곡이지만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연결된 상태에서 영상과 모든 게 좀 매칭이 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자리인 만큼 특별한 무대로 팬들을 맞이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멤버들. 특히 새로운 부활의 보컬인 김동명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보컬 김동명의 음색을 통해 새로운 색깔의 옷을 입을 부활의 지난 히트곡들.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또 형님이 생각하셨던 지금까지 음악에 관한 생각들하고 있으면 제가 뭔가 따라가기 많이 부족하고 해서 가끔은 좌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배워서 저도 더 발전할 수 있고 단점, 장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태해질 수 있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멈추지 않은 부활. 제가 원래 이렇게 좀 하고 싶었던 뭐 공연의 시작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느낌의 차이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또 태원이 형은 또 다르게 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시고 또 드럼 치는 우리 최재민 씨도 또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서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함께 해온 시간만큼 멤버 각각이 가진 음악적 색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멤버들. 자연스레 서로의 색깔에 녹아들어 부활만의 색깔을 만들어 왔습니다. 영상에 빠져드는 기분이 노래 너무 좋네요. 80년대, 90년대에는 합주를 많이 함으로써 어떤 그런 뭐 정교함을 맞췄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떤 느낌을 맞추는 지금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30주년을 맞이했을 때 저희가 연습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보컬 김동명의 합류로 새로운 도약 준비를 마친 부활. 이제 그들 앞엔 힘찬 비상만이 남아 있습니다. 대망의 부활 30주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에너지로 40주년을 갑니다. 사랑합니다. 네, 40주년까지. 그 새로운 10대 보컬이죠. 김동명 씨가 네, 이제 10번째. 네, 같이 하게 되셨는데 김동명 씨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팀에 같이 합류하게 되신 건가요?
김동명 씨는 사실 유튜브에 그 자기의 그 존재를 그렇게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라 치면은 네. 어떤 편지를 병에 병마개가 있는 병에다 담아놓고 바다에 던져놓은 듯한 그게 떠다니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죠. 네. 부활이. 근데 그게 그 망망대에서 그게 발견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친구는 20대 때 이미 홍대 언더그라운드에서 굉장히 획을 긋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가창으로는 거의 뭐 랭킹 3 안에 드는 정도의 레벨이었는데 근데 그 누구도 몰랐죠. 그러다가 네.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한 5년 정도 저 회사를 다녔죠. 로봇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네.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네네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꿈은 유튜브에 떠다니고 있었고 이 친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저희가. 그 보컬 걸출한 보컬들이 많이 거쳐가지 않았습니까? 좀 생각나는 보컬을 좀 그동안 네. 그 10명의 보컬이 다 그때 그 다 획을 걷는데 저는 그 93년도에 그 돌아가신 김재기 씨 그 사랑할수록 아까 그 노래를 부르고 네.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만들어질 수가 창조될 수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몇 대 보컬이 더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런 질문이라면 저는 분명히 그 친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물론 목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10명 다 아름답죠 사실은. 그럼 현재 지금 보컬로 활동하고 계신 김동명 씨가 이전 보컬들과의 조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부활이란 팀의 어려운 점은 역대 보컬의 노래를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게 뭐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다 소화해요. 역대 보컬들을 그러니까 그 친구가 20대 때 언더에서 고생했던 것들이 그 바탕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자신의 뭐랄까 뭐 흔히 말하는 히트곡을 하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노래를 네. 이제 그러는 중이죠. 네. 지금까지 총 13집까지 부활의 앨범이 나온 거죠. 네. 저희가 1집하고 3집의 LP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1집이죠? 네, 저희 1집입니다. 네, 이게 1집이고 굉장히 촌스럽군요, 자켓이. 거의 대한민국 탑일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촌스러운 앨범으로 담았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거의 이게 29년이 된 나온 지 네. 29년이 네네. 됐고 이게 3집이죠. 네. 나온 노래 실려있는 노래들을 보니까 1집에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희야. 네, 그리고 또 비와 당신의 이야기. 네. 이게 한 35만 장 이상 팔렸죠? 그 정도 팔렸을 거예요. 당시에는 예. 그게 굉장히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제부터 요즘... 큰 인기를 네. 끌어모으셨잖아요. 뭐 너무 감격을 해서 네. 뭐 이승철 씨도 그렇고 저기 있는 다 멤버들이 다 아주 뭐 네. 너무 황홀해서. 이승철 씨도 있고. 네, 네. 이것도 꽤 많이 또 팔렸죠. 유명한 노래 아까 말씀하신 100만 장 넘게 팔렸죠. 100만 장. 네. 이게 지금 3집이 사랑할수록 노래가 들어가면서 이게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네. 앨범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부활 앨범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했죠. 저 친구는. 네. 여기 계신 분이 김재기 씨죠. 김재기 씨. 사진이 두 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멤버가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드럼하고 베이스가 없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네. 너무 가난한 두 뮤지션이 그냥 꿈을 향하여 그냥 던져놓은 앨범이죠. 왜냐하면은 89년도에 부활이 해체가 되거든요, 사실은. 어떤 그 사건도 일어나고, 네. 이승철 씨도 탈퇴를 하고 해서 이제 부활이 사라지는 위기에 놓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93년도 앨범이지 않습니까, 저게? 그러니까 네. 저 앨범이 만약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면 그냥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부족한 어떤 약간 그때 굉장히 알코올 중독이 제일 심하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리더, 과거에 유명했다가 지금 쓰러져 있는 그 리더의 한 사람이었고 네. 저 친구는 타오르는 불꽃이었죠. 26살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살아있었고. 26살이면 굉장히 네. 어린 나이에. 네. 그래서 그 저 친구가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그러니까 저를 일으켜 세운 거죠, 이렇게.
부활시킨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앉아 있는 저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그런 에피소드들만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이제 4집은 큰 인기를 못 얻었고 그랬죠? 네, 4집은 이제 동생하고 했어요. 저 친구 네. 동생하고 했는데 그때는 저 정도의 처절함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아마 절실함이 없었군요. 네. 5집은 또 박한규 씨가 네네. 그것도 큰 재미는 못 보셨죠? 그것도 한 20만 장 정도 나갔죠. 아, 네. 그러니까 뭐 히트는 못했지만 네. 박한규 씨 저런 사람이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2002년에 정말 그야말로 화려하게 부활하지 않습니까? 네버랜딩 네. 스토리 네. 이승철 씨하고 굉장했죠 그때는. 그게 이제 이승철 씨하고 재결합하고 다시 이제 헤어진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죠. 감격이었습니다. 저도. 저도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컸거든요. 그 노래까지 그게 처음이실 거예요. 네, 시대가, 네, 그렇죠? 네. 저 중학교 때 나온 노래거든요. 그렇죠. 네. 네버엔딩 스토리로 부활이 또 쓰러져 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네. 그때그때마다 계속 부활하는 계기가 생기는군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포기했으면 없을 운명이죠. 근데 그게 음악을 음악밖에 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음악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맞지만 음악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 음악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후 이제 9집은 정단 씨랑 같이 하시고 네. 10집부터 13집까지는 정동화 씨랑 같이 작업을 네. 하셨는데 정동화 씨가 최장기 보컬리스트가 되셨는데 네. 잘 맞는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때도 또 이제 부활이 아주 안 좋을 때거든요. 전체가 다 앨범이 거의 뭐 나온지도 모르고 세 장의 앨범을 냈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동화 씨도 그 그룹의 보컬 꽃으로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 생각이나라는 노래가 있는데 생각이나 네, 그 노래는 그 당시 제가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를 하고 있었어요. 국민 할매로 네. 굉장히 그 몸도 안 좋고 그럴 텐데 네. 그때 그 PD께서 그 좀 너무 부활 음악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좀 건져주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그걸 끝장면에서 한번 틀어주신 적이 있는데 남자의 자격 마지막 장면에서 그때 그래서 반응을 얻어서 정동화 씨가 아마 첫 명함일 거예요. 그게 2011년도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생각이나 생각이나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보컬 분들과 부활 활동을 하셨는데 또 독립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건 뭐 사람이니까 서운하죠. 사실 뭐 서운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지나가 보면 그게 그 서운했을 때 또 거기서 저한테 생기는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긍정이든 뭐든 그게 또 결국 나중에 다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뭐 그 옛날 이야기처럼 옛날 얘기 하듯이 만나는데 그 당시에는 어렵지만은 그게 또 저는 작가로서 그 뭔가 제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나태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에너지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어떤 곤란한 질문을 드리더라도 굉장히 멋있게 대답을 하시는군요. 아 제가요? 네. 상당히 좀 곤란한 질문을 하는 대답은 잘 없는데 멋있게. 네. 저는 제 생에 곤란한 질문이 없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30년 동안 참으로 어려운 시절도 많이 겪었는데 김태원 씨가 생각하는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부활해서요? 네, 부활해서 한 70%가 다 위기였죠. 그 잠깐 이렇게 숨을 쉬었던 건 30%밖에 안 됩니다. 네. 늘 노력했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부활 89년도에 팀 깨지고 92년까지가 거의 그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흔히 말하는 그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의 상황이었고 네.
93을 맞이하면서 다시 부활을 했고, 그리고 2008년도에 제가 예능을 김부라 씨 덕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네버엔딩 스토리 이후부터 2008 말까지는 또 기로에 있었습니다. 네. 이게 사라지는가? 뭐 제가 음악을 하지 못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뭐 음악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존재하는 거지. 네. 제가 혼자 음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모든 문화가 그렇지만, 아니면 어쩌면 모든 사람이 그렇겠죠. 저도 워낙 또 저는 좀 마음이 약한 면이 있습니다. 좀 소심하고 대범할 땐 대범하지만. 네. 그래서 좀 혼자 가슴 아파했죠. 굉장히 그 꽤 긴 시간을. 그러다가 예능이라는 어떤 아름다운 통로를 발견해서 부활을 또 알리기 시작하는 또 그 부활이죠. 네. 네, 부활의 역사를 쭉 훑어봤으니까 이제 김태현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네. 윤세영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부활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의 인물평전 1위부터 3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확인해보시죠. 먼저 3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3대 기타리스트, 백두산의 김도균, 신하위의 신대철, 부활의 김태원, 80년대 록을 이끌어가던 이 세 분을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기타의 전설로 꼽고 있습니다. 당시의 라이벌 의식도 대단하셨겠는데요. 라이벌 의식이 있기로 했지요. 네. 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룹 음악에. 그러니까 네. 마침 80년대 그런 붐이 일어났고 해서 아 이거 잘 됐다 해서 무언으로 서로 만나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기자님들이 써주시는 것을 흔쾌히 경쟁하는 것처럼. 네. 근데 뭐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경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음악 색깔이 다 다르니까. 네. 친교도 있었습니까?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그랬나요? 그것은 한참 이후죠. 아, 그때는 네. 뭐 나름 라이벌 의식이 있었겠군요. 그때는 그럼. 뭐 무대 위에서나 잠깐 스칠까? 아. 그렇죠. 뭐 앰프를 쌓아놓거나 누가 더 좋은 악기를 쓰거나 이런 경쟁, 그렇지. 그게 경쟁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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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재벌 2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김태현 씨는 태어날 때 그럼 기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건가요? 어떻습니까? 몇 살 때부터 기타를 접했습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중1일 때? 네. 네. 그건 뭐, 집에 기타, 통기타가 있었어요, 한 대. 네. 큰 형께. 아. 네, 근데 그건 이제 못 만지게 해서, 만지려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생긴 그 무엇이었습니다. 아, 그때부터 뭐, 기타를 이제 연주하고. 몰래 쳤죠. 몰래. 네. 형이 만지는 거 싫어하니까. 네. 그러다가 기타라는 악기를 그 여섯 줄에, 아, 이게 뭔가, 삶에서 그 누군가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제가 유발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죠. 첫 희망을 가진 게 기타입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서정적 감수성. 부활의 곡들은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 그리고 가슴 시린 슬픔의 정서가 깔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김태원 씨만의 서정적인 감수성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저는 제가 서정적이라고 느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아, 내가 서정적인가 하고 느낄 뿐이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제 가사를 보면 저는 그냥 제가 살아온 기록을 한 듯한 일기와 같은 가사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겪은 것을 그대로 적은 건데 그것을 서정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힘이 되는 거죠. 아. 네. 제 가사가 그렇게 거칠지는 않구나. 네. 그 처절한 얘기를 썼는데도, 처절한 사랑 이야기를 썼는데도 아름답다고 봐주시니까 제가 가사를 쓸 용기가 생기는 거죠. 네. 보통 명곡 탄생에는 굉장한 에피소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히트한 곡에도 어떤 보이지 않는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계기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 초창기 때 곡들은 사랑할수록까지는 네. 첫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 사랑할수록에 나오는 그 언덕은 첫사랑이 살던 집의 언덕이고 다 일기와 같은 형식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약간 삶에 관한 곡을 썼고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가족의 지금 현재 와이프와 내 아내와 저 아들과 딸과의 어떤 그 갈등 뭐 이런 네. 것을 좀 뭔가 좀 희망하는 어떤 면을 적은 거고 뭐 그런 식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위기죠. 위기일 때마다 나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1위도 공개합니다. 가족사라. 여러 인터뷰에서 음악과 가족 중 선택을 하라고 하면 난 가족을 택하겠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김태원 씨에게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어디다가 자랑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뭐 자랑거리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100점을 맞으면 부모님한테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없어지는 어떤 가슴 아픔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 가족에게 제가 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굉장히 충실하게 인생을 사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요. 그걸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을 목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왜 그래? 그러니까 내 남편은 너무 그랬어 하는 말이 1%도 없도록 노력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네. 따님도 이제 본격적으로 뮤지션의 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아버지 영향이 컸습니까? 아버지의 영향이라보다는 그 당시에 그 스토리, 그러니까 그 동생이 태어나고 그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고 자기도 힘들고 하는 그 스토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영향을 저한테 받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음악이 다르기 때문에 제 음악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으면은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주장을 할 텐데 네. 전혀 비슷한 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스토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또 김태원 씨가 추억 얘기를 조금 하려고 가져오신 물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나와주세요. 아, 굉장히 다소곳이 갖고 내보야 되겠군요. 지휘봉이죠? 안 내보시죠? 안에 이 지휘자들이 지금 지휘봉이군요. 지휘봉입니다. 네. 이게 2011년도에 청춘합창단이라고 제가 남자 자격에서 50세가 넘는 분들만 해서 그때 네.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뭐 본의 아니게 서로 본의 아니게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마지막에도 헤어지기가 싫어서 너무 막 감동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형님 누님들이 저 형님 누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선물한 지휘봉입니다. 네. 한 분 해보시죠 잠깐. 이게 이 지휘봉은 네. 그 제가 윤학원 선생님한테 이 지휘를 배웠지만 합창 윤학원 네, 윤학원 네, 대가시죠. 네. 근데 지금도 리듬이 없는 음악은 그러니까 드럼이 있거나 이런 음악은 안 그런데 리듬이 없는 뭐 클래식이라든가 그러면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움직입니다. 사실 전 지휘봉을 들고 지휘를 한 적은 없어요. 손으로 그냥 지휘를 했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 아들이나 딸한테 물려줘야죠. 한번 그래도 가보네요, 가보. 한번 실제 공연처럼 한번 지휘를 해보시죠. 이게 뭐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였거든요. 그때 노래가 4분의 3박자. 네. 제 귀에만 들리는데 어떡하냐? 저도 네. 듣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도. 뭐. 지금도 그 합창단 분들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시나요? 네. 오. 저는 그 방송을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많이 방송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분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모임을 하시면서 굉장히 그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다니셨어요. 지금까지.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결실로 또 통일을 위한 어떤 유엔에 가서 합창을 하시기로 또 하셨고 여러 가지로 그분들도 뭉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또 아름다운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는 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네. 그럼 클래식하고 락하고 이렇게 조금 조합을 해서 노래를 만들어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 음악이 주로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음악에 영향을 받아서 음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음악도 좀 뭐 좀 스케일 큰 뭐 바람과 사라지라든가 있잖습니까? 뭐 그 네. 클리프 행어 같은 경우는 영화 자체는 약간 산악 영화지만 네. 또 음악이 아주 아름답게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클리프 행어. 따라라다 따라라다다 히말라야 그런 스케일. 그리고 실베스트 스텔론 나온 영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영화의 OST가 음악이 그렇게 아름다웠습니까? 네.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지만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걸 듣죠. 그리고 미션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그 가브리엘 오보에 그러니까 그 나중에 넬라 판타지아로 편곡이 된 가브리엘 오보에 다리어리라르라르라르라르라 그 선교사가 그 타지에 들어가서 창 앞에 있을 때 그걸 오보에를 부르면서 말은 안 통하는 위험에서 음률로 살아납니다. 그 가브리엘 오보에 그런 음악들의 배경이 제 음악에 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버엔딩 스토리나 뭐 비와 당신의 이야기나 이런 곡들이 다 그 영화 음악에서 영향을 받은 코드웍이에요. 아예 뭐 미국의 무슨 뭐 짐 핸드릭스나 이런 뭐 벤처스나 뭐 디퍼플이나 이런 쪽으로 처음부터 영향을 받았으면 약간 더 헤비해지지 않았을까 음악이. 그런데 그런 서정적인 영화가 네네.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부활의 음악이 그건 거죠. 그렇군요. 네. 한국의 정서도 좀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한이 있고 좀 처절하면서 좀 슬픈. 네. 그러면서 드럼이나 이런 악기의 볼륨은 약간 영국적이고 뭐 그런 잘 섞여 있는 거죠. 지구의 어떤 그. 네. 저희가 이번에 또 추억이랑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요. 이번엔 네.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면서 네. 이야기 나눠보시죠. 거의 고등학교 실력을 초월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신청곡을 할 때마다 다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뻥이 좀 셌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별명이 한 서너 가지가 있었죠. 뭐 억삼이라고 그것도 제가 별명을 지어준 거고 억마디 중에 세 마디만 진짜다 그것도 제가 지어준 거고 원래는 벌구였었어요. 벌구. 벌림은 구라라고 그래가지고 그 벌명도 제가 줬었었는데 그 추억을 가지고 지금도 얘기를 하나 봐요. 태원이가 이제 한참 이제 방황을 하고 있을 때 그 저 3집 사랑할수록 그 기억상실이라는 그 앨범이 나오기 전에 태원이네 집에 갔는데 그때 이제 그 김재기라는 애가 거기서 이제 김재기라는 그 보컬이 항의를 받을 때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소나기가 좋냐, 사랑할수록 노래가 좋냐, 이제 그것들을 하고 이제 토론을 하다가 나갔는데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정말 많이 놀랐어요. 나는 되는 일이 없다고, 여기 왜 이렇게 됐는지 참 노래를 잘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또 많이 힘들어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앨범이 나와서 이제 말 그대로 소위 대박을 친 거죠. 100만 장이 넘게 팔렸으니까. 근데 재기가 준 그 보컬 했던 그 김재기라는 친구가 준 선물이 아니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어나 뭐 어릴 때 별명은 벌구였지만 벌구야 벌구라고 부를게. 그 나는 너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진정한 친구였지만은 앞으로 나는 네가 항상 얘기했듯이 내가 너한테 술만 먹으면 얘기하듯이 한국의 롤링스톤즈 그리고 한가위 지나서 거의 70이 될 때까지 음악 활동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무대에 서 있을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항상 콘서트 할 때 가보면 너는 무대에 서 있을 때가 제일 진짜 진정한 내 친구고 멋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70이 되든 80이 되든 영원히 멋있는 음악인이 돼주길 바란다. 그 벌구, 네. 전 뭐 왕구라라는 말 들어봤지만 입만 벌리면 구라, 벌구는 참 들어봤는데 10대 때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아, 그 영화 얘기를 꾸며내는 걸 잘했어요. 그때는 영화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영화를 본 듯이, 보지 않고도 본 듯이 얘기하는 그런 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거짓말이죠. 네.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좀 친구한테 관심을 갖고 싶었죠. 어떻게 보면 뭐, 스토리텔링 다 이게 창작하는 그런 쪽으로 근데 이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억울하겠죠. 네. 나중에 그 영화를 봤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제가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모여 있는 이 상황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무래도 30년 동안 길게 음악을 해오시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음악적인 소재가 조금 떨어질 때도 있고 고갈될 때도 있으실 텐데 그런 걱정은 좀 없으신가요? 그거는 30년 동안 늘 그랬어요. 지금도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치 낚시터에서 찌를 바라보듯이 있는 거죠. 시간 속에서. 그런데 그 낚시터라는 곳이 이 작은 물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면 낚싯대를 여러 대를 놓으면 됩니다. 짧은 거를. 그런데
사실은 작은 물고기보다는 좀 커다란 낚시꾼들의 그게 있죠. 네. 좀 긴 대를 한 대를 쓰면서 다섯 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세월로 기다리는 그냥 네. 또 그런 어떤 음률이 하나 도착할 때까지 만날 때까지 또 그런 어떤 이야기를 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조만간 대어가 하나 낚아 올려올까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또 노력을 하고 더더 네. 더 좋은 생각을 제가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올해가 부활 30년, 그게 네. 얼마나 더 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김태현 씨의 건강이 달렸나요, 그럼? 뭐 저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부활을 얼마큼 더 사랑해 주시느냐, 뭐 많은 분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 부활이 어려웠을 때처럼 아주 극소수라도 부활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부활은 계속 가겠죠, 제가 없더라도. 네. 뭐,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부활을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언젠가 제가 사라지더라도 그 부활은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이어가겠죠, 누군가가.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활이라는 그 밴드 이름이 시사하듯이 또 뭐 어려면 다시 또 부활하고 네. 또 어려면 다시 부활해서 아마 인류 역사하고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부활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 라이벌 팀들이 백두산이나 그 중무리 신하위나 뭐 이런 아주 굉장히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들이었는데 저희는 뭐 톨스토이도 아니고 뭐 기독교도 아니고 뭐 아무런 개념이 없는 부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소 좀 부끄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30년 정도 이렇게 오니까 이제는 제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어떤 그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네. 이제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가. 그게 또 얼만큼 제가 정말 성실히 음악을 만들어야 하고 네. 또 그 받은 사랑만큼 그걸 돌려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네. 하는 이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네. 네, 부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려울 때 다시 부활을 했어서 오랫동안 이 땅에 정말 전설적인 밴드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